까톨릭이 그대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3시 반 방향의 당점을 이용해서 밀리지 않게끔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죠. 바로 옆돌리기 이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자, 지금도 파란 공 왼쪽을 이용해서 옆돌리기를 가는 게 가장 편안하거든요. 네. 약간 두꺼운 두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파란 공 왼쪽으로 잘 돌렸고 좁혀집니다. 아~ 연속 3점. 자, 김종원 선수의 스타일에 딱 맞게끔 조심스러운 듯 간결한 터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좋습니다. 4연속 득점. 먼저 달리는 쪽은 TS 샴푸 프라닭입니다. 자, 확실히 긴장감의 리듬을 깨는 거는 TS 샴푸 프라닭의 리더였어요. 네. 5이닝 현재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휴원스. 이번 옆돌리기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4대 1. 자, 오성욱 선수도 굉장히 빠른 패턴에 감각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점수가 한 3점 정도 나와주면은 하이런으로 금방 가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코너만 아니면 되거든요. 네. 1점에 그치고 마는 5이닝이었습니다. 자, 선수들마다 저렇게 오픈 브릿지를 하기도 하고 정상 브릿지를 하기도 하는데 오픈 브릿지를 하게 되면은 내공의 연장, 가상의 선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세를 잡았다가 잠깐 풉니다. 오, 여기서 자 다시 올라오나요? 자, 들어갑니다. 다행히 득점이 됐습니다. 네. 자, 사실은 근데 행운의 득점이죠. 그쵸. 직접 보거나 아니면 살짝 길게 넘어가면서 돌아 나오면서 보는 건데 두께가 살짝 얇게 맞았거든요. 네. 자, 저렇게 조심스럽게 불안함이 느껴졌던 것은 파란 공이 빨리 내려오게 되면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노란 공이 끝까지 올라가면서 김정호 선수 안으로 짧게 임성균도 득점을 보탭니다. 6대 1. 자, 확실히 KW 방식 한 이닝을 한 선수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세 선수를 거쳐서 오랜 시간 뒤에 네 차례가 오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렇게 득점이 이어졌을 때는 본인의 리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럼요. 말씀대로 김종원 리더에게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집중을 발휘하고 있죠. 넣어치기 갈 수 있습니다. 두 점짜리. 여기서 키스가 키스 피했고 갑니다. 좁혀지면서
2점을 보탭니다. 8대1. 임성규 선수도 이렇게 터지면 폭발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젊은 선수들의 감각은 뭐 기성세대 선수보다 확실히 월등해요. 네. 네. 정말 빠른 성장을 보여주죠. 자, 살짝 간결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됐어요. 들어왔어요. 이야. 연속 4득점. 어느덧 9대1. 8점 차입니다. 자, 이목적구 주변의 공간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을 좁히기 위한 강한 샷. 설정 좋았습니다. 잠깐 타임아웃을 요청하면서 숨을 고릅니다. 어떤 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자, 흰 공 오른쪽 옆돌리기를 가기에는 도저히 키스가 빠질 것 같지 않다는 최종 판단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치기 불편한 파란 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자, 비껴치기로 바로 갈 것 같은데요. 네. 자, 괜찮아요. 이게 들어왔어요. 아~ 이거예요. 연속 5득점으로 이제 세트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자, 이번 비껴치기는 정말 잘 쳤어요. 네. 자, 김종원 선수가 3이닝에 하이런 4점, 그리고 임성규 선수가 6이닝에 하이런 5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말로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잘 쳤습니다. 자, 안으로 대회전 짧은 진행. 좋아 보이죠? 자, 이게 안 좋았네요. 잠깐 쉬어가네요. 하지만 하이런 5점을 만들어낸 임성규 네. 선수였습니다. 자, 일목적구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키스 잘 피해냈어요. 네, 그리고 오성욱 선수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7이닝에 첫 득점을 올립니다. 자, 상대 TS 샴푸 프라닥이 이제 한 점만 남았기 때문에 오성욱 선수와 고상우 선수는 확실한 자기 확률 안에서 공격과 수비의 완벽한 설계를 할 거예요. 네,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자, 확률이 있다 판단되는 배치에서는 과감하게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성욱 선수도 시원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오성욱 선수는 요즘 계속 짠내가 나고 있죠. 11월 26일 또 결혼을 해서 네. 계속 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짠내 폴폴. 자, 좋아요. 다시 한번 직접 갑니다. 3연속 득점. 깨소금 파워. 자, 지금도 컨트롤 굉장히 좋았네요. 굉장히 높은 핸디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 짧아요. 오. 자, 다음 공 배치가 그럼 중요해집니다. 네. 자, 2이닝 연속 휴원수는 공타.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세트 포인트. 자, 바깥 돌리기가 있습니다. 네. 자, 끝낼 경기는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덜미를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키스 빠졌죠? 키스 뺏고.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번째 세트 포인트 앞에서 리더 김종원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